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 기말 시험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실내 구간과 가설 검정. 그죠? 자, 중간 시험 범위 이전에 있었던 실내 구간은 왜 뒤로 뺐느냐?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알파에서 반드시 하게 돼 있다. 그죠? 알파 0.05에서 가설을 검정하시오. 이런 가설을 검정하시오. 또 어떻습니까? 알파는 0.05. 바꿔 말하면 95% 실내 구간을 구하시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표본의 크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돼요. 표본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기업 전략을 연구한다. 그러면 한 기업체에 표본 하나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설문을 구하기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죠? 어디 외부에 맡겨야 돼요. 그럼 설문 한 매당 한 4, 5만 원 한다. 그럼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죠? 100군데 하게 되면 벌써 돈이 4,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표본 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투표 결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도 개표가 자꾸 될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당선 확정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차범위 얼마? 그죠? 오차범위 얼마 이내 가져가려면은 얼마나 개표해야 되느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뭐죠? 설문이 얼마나 더 많아야 되냐? 그 뜻이죠. 설문이 많고 전수 검사에 뿌렸다 다 알게 되겠죠. 100%. 그죠?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짝진 표본.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형 표본이라고 말하는 책도 있어요. 왜 대형이냐 하면 제가 어떤 예를 들었죠? 다이어트 약을,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있냐를 물어봐요, 누가. 그죠? 아니면은 뭐 요새, 자동차, 저 휘발유 관련 또 선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휘발유에 뭘 첨가하면은 연비가 좋아진다. 그죠? 그럼 그 정말 연비가 좋아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할 때, 그는 차를 막연히 두 집단 나누면 안 되게 되겠죠. 어떤 차는 성능이 좋아가 그 첨가하든 하지 않든 간에 연비 좋을 수밖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푼다 그랬죠? 미리 사람이라든지 자동차 표본을 뽑아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윤활유 첨가제 넣기 전에 먼저 연비를 계산해 봐야 돼요. 그죠? 1리터당 12km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윤활유 첨가제를 집어넣고 나서 해보니까 15km를 갔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차이를 없앨 수가 있죠? 자동차 자체의 차이를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약. 어떤 집단은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다이어트 약을 먹여도 여전히 몸무게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미리 뽑아가지고 다이어트 약 먹기 전에 먼저 몸무게를 달아요. 그리고 약 먹고 나서 다시 또 체중을 재게 되면 견고하게 효과 알 수 있겠죠. 그 뜻으로 뜻이 뭐라고요? 짝진 표본. 짝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짝을 지었죠? 약 먹기 전과 약 먹고 난 후에 데이터가 짝이 딱딱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제일 특징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독립적인 표본인 경우에는 표본 크기가 달라도 괜찮아요. 내가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어떤 비교를 하려고 한다. 그죠? 또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비교를 하려고 한다. 그때는 표본을 다르게 뽑아도 관계없어요. 대한항공에서 30명, 아시아나 항공에서 20명 해도 돼요. 근데 대형 표본은 표본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같아야 돼요. 왜 같아야 되죠? 사람 먼저 선택해서 다이어트 약 먹기 전과 약 먹고 난 후에 데이터 두 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뜻으로 대응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짝을 지어야 되고, 또 종속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사람에 종속되어가지고 데이터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안 내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보기는 두 집단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디퍼런스, 차이를 가지고 한 집단처럼 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디자인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토론식 교육이 주입식 교육보다 더 좋은지 내가 알고 싶다.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는 그냥 학생을 두 집단 딱 구분해요. 여기는 토론식, 여기는 주입식에서 얼마 시간 지나서 평가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성적이 좋은 학생이 이쪽에 다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도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사전에 간단한 IQ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수 집단 그리고 조금 못하는 집단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집단에 대해 가지고 주입식과 토론식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사람 IQ로 인한 그런 오차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또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Experimental Design. 그죠? 실험 계획. 실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험 계획이. 그죠? 실험
실험 계획을 잘 해야만 내가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찾아내서 또 의미가 있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표본이 서로 종속적이다. 그죠? 대형 표본이라 하고 어떤 책에는 보면 짝진 표본 돼 있어요. 짝진 표본. 그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매치된, 그죠? 매치가 돼 있는 샘플이다. 그래서 매치더 샘플이라 그래요. 그죠? 다 똑같은 말이고 어떻게 짝이 되어 있냐 하게 되면은 자, 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X바에서 뮤를 빼고 루트 때문에 S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X바 대신에 뭘 썼죠? D바 쓴 거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왜 D를 적었죠? 디퍼런스 강조하려고. 자, D를 봅시다. XI1에서 XI2 뺐죠? 여러분 이거 하나 적어놓으면 돼요. XI1은 뭘 쓰면 되겠어요? 다이어트 약을 먹기 전에 몸무게. XI2는 뭐죠? 다이어트 약을 먹고 나서 몸무게. 이 다이어트 약의 효과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해두면 제일 의미 있는 예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다이어트 약의 효과를 본다는 게 제일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미리 뽑아야 돼요. 사람을 그룹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리 뽑아가지고 그 뽑혔는 사람에 대해서 약 먹기 전에 몸무게, 약 먹고 나서 몸무게. 그럼 정확하게 사람으로 인한 그런 문제는 안 생긴다고요. 이해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디퍼런스를 구해서 다 대해서 개수 나누면 그게 바로 디퍼런스의 평균이 되잖아요. 그죠? 표준 편차임이 알고 있는 공식 똑같죠?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알고 있죠? xi에서 x바 빼서 제곱에서 다 돼서 개수 빼기 1이잖아요. d로 바뀐 거 외에는 똑같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디퍼런스를 만들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역시 6단계로 풀어야 되겠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가치한테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기각력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오는 요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챕터로 이제 넘어가겠어요. 자, 요런 문제가 보통 주어져요. 자, 두 가지 종류 윤활유 첨가제 AB의 주행 그래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10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런 표본을 얻었다. 실제로 이 좋은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예. 뭔가 독립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문제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새로운 윤활유 첨가제가 의미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더 맞는 문제죠. 어쨌거나 우리가 첨가제 A를 그냥 막연하게 윤활유 하나인 경우에 윤활유 첨가제 넣기 전에 이것을 넣고 난 후라 가정하고 그럴 때 과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파는 0.05에서 검증하시고 이 통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실내 구간과 가설 검증은 반드시 알파가 있다는 거. 왜 알파가 있어야 되죠? 하면 우리가 한 표본 갖고 결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번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백화점에 고객 만족도 조사한다. 딱 한 번 가서 조사해서 그거 가지고 결론 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위험을 항상 명시해 줘야 돼. 나는 요 표본 갖고 내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요 정도 수준을 감안해서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그죠? 네. 자, 각자 해보세요. 네. 마침 친절하게도 D도 다 구해져 있네요. 그죠? 네, 디퍼런스 다 구해놨습니다. 네, 디퍼런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의외로 검정 통계랑 T값 -6.68. 그죠? 이걸 가지고 기각치 있는 값하고 그냥 비교를 해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너무 간단해서 안 내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보기는 두 집단이었지만은 이것이 기각치지 않습니까? 그죠? 검정 통계나 비교해서 양측으로 맞죠? 그죠? 알파 0.05지만 양측이기 때문에 0.05에 대한 값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 값이 어디에 있느냐? 그죠? 그래서 보니까 -6.68 엄청 벗어난 값이잖아요. 그래서 내 연구가 보람이 있구나. 그죠? 만약에 윤활유 첨가제 AB가 아니고 윤활유 첨가제 하나일 때도 첨가제를 넣기 전, 넣고 난 후에 차이가 엄청 크더라. 그러면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론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알파는 0.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 통계적으로 하는 말을 꼭 적어야 돼요. 그냥 알파는 0.05에서 의미 있다 적으면 안 되고 다시 얘기하게 되면 우리 영어로 원래 할 때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다 그래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알겠죠? 그죠? 알파는 0.05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고 또 통계를 전혀 모르는 CEO를 위해서는 말로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말로 해드려야 되죠? 새로운 윤활유 첨가제가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알파는 0.05에서 뭐 밝혀졌다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를 끝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이제 끝내고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문제는 뭘 하냐 하게 되면은 카이 제곱에 대한 적합성 검증과 독립성 검증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 내가 마케팅 앞으로 관심 많다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계속한다 해도 굉장히 중요한 저 분석 방법이 돼요. 그럼 제가 먼저 실판으로 먼저 설명하겠어요. 실판으로. 자, 우리가 이제껏 공부했는 것 중에서 카이 제곱 어디에 쓰였죠? 한 집단의 분산을 비교할 때 쓰였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카이 제곱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하나 딱 배웠어요. 한 집단의 분산을 검증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카이 제곱은 또 어디에 쓰이냐 하게 되면 하나는 적합성 검증. 여기 하나 쓰이고 또 하나는 어디에 쓰이냐 하게 되면 독립성 검증. 그래서 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돼요.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적합성 검증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 점유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막연히 봤더니만, 현대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예를 들어서 한 50%로 가정합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자동차도 시장 점유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50% 하는 말은 내가 고속도로에서나 또는 도로에서, 일반 도로에서 볼 때 10대 차를 봤다 그러면 그 중에 5대는 현대라야 되는 거죠. 맞죠? 또 어느 날 딱 보니까 10대 중에서 7대가 현대 차이인 거예요. 그럼 뭔가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시장 점유율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그 시장 점유율 내가 알고 있어도 50%가 아니라 더 늘어났을지 하는 것을 내가 검증하고자 한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카이 제곱 이용해서 적합성 검증을 해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비율이 P1, P2, P3 해서 비율이 이런 식으로 3개 이상 있을 경우에, 그죠? 3개 이상 있을 경우에 그때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3 이상 합세요. 우리 요편 이상. 그죠? 이때 쓰는 것이 적합성 검증을 이용을 해요. 알겠죠? 그죠? 비율이 한 개일 때 뭘 했죠? Z 분포 이용했어. 맞죠? 그죠? 비율이 두 개일 때 뭐 했습니까? 역시 Z 분포. 근데 비율이 3개다. 그죠? 3개 이상의 집단의 비율에 대해서 내가 검증하고자 할 때는 어떤 분석을 하냐 하게 되면은 카이 제곱 검증을 써요. 그럼 제가 미리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내가 뮤1하고 뮤2하고 뮤3 해서 이것도 역시 3개 이상일 때 어떤 분석을 써야 되느냐. 그죠? 그것은 언제 강의해 드리냐 하게 되면은 기말 시험 기간인 첫날에 요 부분을 강의하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뭐 그날 나오고 안 나오고는 출석 체크하진 않겠어요. 그죠? 시험은 어차피 수요일이고. 그래서 월요일 날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분석을 쓰냐 하게 되면은 F 분포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분산 분석이에요. 이것도 역시 영어로 말하면 ANOVA라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회귀 분석 공부할 때도 ANOVA라는 표가 나와요. 여기도 역시 ANOVA라는 게 나와요. 그죠? ANOVA라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한번 써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단어예요. 요 variance는 바로 분산을 말을 해요. 그죠? analysis는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앞 글자를 따모아가지고 ANOVA를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 글자를 따서 모은 그 단어, 우리가 영어로 acronym 그러는데, 그래서 ANOVA라는 것은 그냥 분산 분석을 영어로 표현한 것에 첫 글자를 모은 것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게 뮤1, 뮤2, 뮤3라면은 평균에 대한 차이를 검토하는 것인데 왜 이름이 평균 분석을 하지 않고 분산 분석을 하느냐. 궁금하죠? 그죠?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수업 때 그때 설명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강인 대신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분산 분석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도 관심 있다 그러면은 그때 와서 또 들으면 돼요. 그죠? 네, 출석 체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네, 그렇고. 자, 그럼 제가 다 설명했어요. 뮤가 하나 있을 때는 뭘 쓰죠? T분포와 Z분포. 뮤가 두 개 있으면은 T분포와 Z분포. 뮤가 세 개 있을 때는 뭘 해야 돼요?
분산 분석이면서 쓰는 분포는 F분포를 사용하더라. 자, 이해됐죠? 그죠? 자, 얘기했습니다. F분포 또 언제 쓰였죠? 두 집단의 분산을 비교할 때. 그죠? 자, 통계는 도구 과목이 여러분들이 언제 뭐 쓰는지 아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냐면 세 개밖에 사실 없어요. 평균과 분산과 비율. 그죠? 평균에 대해서 이미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한 개 때, 두 개 때, 세 개 이상일 때. 그죠? 한 개 때는 Z와 T. 그죠? 두 개일 때도 Z와 T. 세 개 이상일 때는 F분포를 쓰더라.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비율일 때 한번 해볼까요? 한 개일 때는 Z. 두 개일 때도 Z. 세 개 이상일 때는 카이 제곱. 분산은 좀 어렵죠? 분산해봅시다. 한 개일 때 뭘 쓰죠? 카이 제곱. 분산 두 개일 때 뭘 씁니까? F분포. 맞죠? 그죠? 여러분 이제 숙제를 할 것이니까. 분산이 세 개 이상이다? 쉽지 않아요. 그때는 하틀리라는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틀리의 분석이라 그래서 그 사람 아이디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에는 학자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F분포도 피셔라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피셔라는 사람이 F 단어 하듯이. 그죠? 그래서 뭐 셰페이 검증이라든지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자기 이름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쨌거나. 자, 오늘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평균을 세 개 이상 비교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테니스공을 생산하는 회사가 다섯 군데가 있다 가정해서 다섯 군데에서 생산하는 테니스에 실제로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려고 한다. 뭘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분산 분석. 그죠? 모르는 친구들은 아니 평균인데 왜 분산이지? 그 이유는 제가 그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또 얼마나 중요하냐 보십시다. 자, 시장 점유율은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쳤더니만 그 시험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질문합니다. 정규 분포 따르는지 어떻게 알죠? 그것도 이 적합성 검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요. 공부는 하지만. 그럼 제가 아이디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정규 분포 따르는지 어떻게 내가 검증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은 제가 이미 힌트나 드렸어요. 현대 자동차의 점유율이 50% 알고 있었는데 점유율이 달라졌다는 말은 내가 기대했던 자동차 수 10대라면 다시 더 나와야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7대 나왔다. 그럼 벌써 달라졌지 않습니까?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이 맞다고 할 때 나오는 그 기대값하고 실제 관찰되는 값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은 결국은 내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도 그런 아이디어를 적어요. 제가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각각이 10% 되게. 그러면 여기는 좀 면적이 좀 크니까 작게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갈수록 좀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합리적이죠. 그죠? 모두가 10%가 될 수 있게. 0.1. 여기도 0.1. 그래야지 10%. 역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기본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하냐 하면 이미 여러분이 시험을 쳤어. 벌써 여기에 어느 구간부터 요 빗금친 부분에 들어가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요. 바로 중간 시험 문제예요. 그죠? 상위 10%를 받아야만 A플러스 준다. 몇 점 받아야 되느냐.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0%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점수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10개의 구간을 이상적으로 10% 요 룰을 이용해서 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모든 칸에 몇 명씩 들어가야 돼요? 만약 100명이 있다 가정하면은요. 전부 다 10명씩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맞죠? 그죠? 그런데 임의로 정해진 값들에 대해 가지고 실제 시험진 결과를 봤더니만 여기에 10명이고 여기는 만약에 보니까 실제 현실을 보니까 여기에는 5명, 여기에는 뭐 7명,
여기에는 뭐 14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내가 기대했던 10명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전교 부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이디어 똑같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현대 시장 점유율이 50%를 알고 있었다 할 때 달라졌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면은 아 내가 길거리에 100대 보면 50대 나와야 되는데 80대 보이네? 그러면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똑같은 아이디어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요 구간은 전부 다 10%이기 때문에 100명 중에서 다 10명씩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 값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좌표들은. 전기 분포표를 이용해서. 그리고 현실의 값들을 이렇게 봤더니만 10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럼 이거는 전기 분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푼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역시 6단계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6단계를 하면은 자, 첫 번째는 HA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H0이만 있다 가잖아요. H0이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집단에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은 예를 들어서 뭐 P1제로다 가정하죠. 쉽게 말하면 10%다. 그죠? 또 두 번째 있는 것은 P의 2제로다. 0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뭐 K번째는 PK제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이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장 점유율이죠. 그죠? K계에 회사가 있다 가정했을 때 각 회사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 비율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부정하죠 하면은 적어도 하나는 동호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맞죠? 그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H 어떻게 하면 되죠? 적어도 하나의 PI는 쉽게 말하면은 PI0와 다르다. 뭐 이거죠. 굳이 써면은요. 맞죠? 그죠? 뭔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은 현대가 더 늘어났다는 말은 다른 게 줄어들었다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알파를 정하는 경우죠. 0.05. 그죠? 6단계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은 몰라도 카이 제곱이라는 것을 일단 이용을 해야 되고 또는 뭐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뒤에 쓰겠습니다만은 시그마 제곱분의 n 빼기 1 s 제곱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뭔가 이용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는 거죠. 그죠? 결국은 표본의 분산을 이용한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죠? 자, 엄밀히 말하면은 카이 제곱을 이용하는 경우죠. 시그마 제곱분의 n 빼기 1 s 제곱.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는 카이 제곱분포 이용하니까 카이 제곱분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카이는 우리 좌우 비대칭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벗어나더라. 그러면은 차이가 많이 나면 이때 우리가 예의층을 기각을 시키고 요 부분이 바로 알파는 0.05가 돼요, 여기가. 그리고 요 좌표는 굳이 쓰면은 카이 제곱에 카이 제곱도 역시 자유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여기 집단을 모두 K계로 했기 때문에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돼요. 그 말은 K-3개 말면 나머지 자동차 알고 있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유도는 K-1에 그 다음에 0.05. 저기 K라는 걸 꼭 주목해야 돼요. N 빼기 1이 아닙니다. 왜냐? K계의 범주라 가정했을 때. 자, 여기 제가 미리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K계의 범주가 있을 때. 자유도는 K-1이다. 그죠? 왜냐? 제가 이유도 말해서 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PI를 전부 다음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유예요. 범주가 K계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자유도는 K-1이다. 왜 그렇죠? 모든 확률 합이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K-3개 알았다 하는 말은 나머지는 그 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잤으면은 다섯 번째가 뭐죠? 하면 검정 통계량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지금 어떻게 쓰냐면은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 실제값 o는 observed 실제 관찰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기대값 ei 요거 제곱 나누기 ei예요. 이게 그죠? 자, 여기서 o는 바로 관찰치를 이야기하고
이는 기대치를 이야기해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이것이 왜 카이지가 되는지는 나중에 증명하는 문제가 또 책에 있어요. 알겠죠? 네. 그것도. 자 우리가 만약에 10% 했다 그러면 각각 10명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대치가 돼요. 근데 실제 10명이 있다 하는 말은 바로 뭐가 되죠? OI죠. 요 값은 쉽게 말하면 OI가 되는 것이고 요 값은 엄밀히 말하면 EI가 되는 거죠. 그죠? EI 어떻게 구합니까? EI 간단하죠.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EI는 전체 표본 개수에다가 해당되는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요 곱하면 그게 바로 기대값이지 않습니까? 100개 중에서 PI0로 30%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30개.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섯 번째는 카이 제곱이 저기 있는 기각치 카이 제곱의 K-1의 알파보다 더 크면은 이때 H0을 기각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카이 제곱 이용한다는 것만 우선 알아두면 돼요. 그 부분 증명은 다시 우리 책에서 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시간 드릴 테니까 자세히 잘 적어둬야 돼요. 알겠죠? 요걸 가지고 정규 분포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 시간 드릴게요. 예. 역시 6단계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표시되는 저 검정 통계량이 왜 카이 제곱인지를 증명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곧 슬라이드에서 보게 되겠어요. 그죠? 예. 자, 여러분 이제 다 적었을 테니까 우리 슬라이드로 문제 한번 보면 금방 이해돼요. 야, 좀 더 항상 문제가 중요하면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의 분포를 다항 분포라 그래요. 우리 이항 분포 배웠죠? 이항 분포는 어떤 거였죠? 범주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담배를 피우십니까? 안 피우십니까? 0 또는 1이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여러 개죠. 자, 두 번째가 제일 핵심이죠? 각 실험의 결과는 K개의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하더라. 그죠? 타이어를 만들었을 때 타이어 만드는 회사가 세 군데 이상 된다든지. 그럴 때 세 번째 안 보세요. 실험 결과가 I번째 범주에 속할 확률이 PI라고 하면은 그리고 매 시행마다 PI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바뀌면 안 되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확률의 합은 1이 되더라. 그죠? 독립적이다. 자, 그래서 적합성 검증에 나와 있어요. 자, 셋 이상의 모비율에 대한 검증이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P1, P2, PK가 미리 설정된 값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기 나오는 P1제로, P2제로는 그냥 미리 설정된 값이라는 의미이지. 그죠? 예, 그래 보시면 되고. 적어도 하나가 거짓이다. 그죠? 보시면 되고. 기각치 보세요. 여기 N-1 쓰면 큰일 납니다. N이 아니고 뭐죠? K. 왜 K라고 그랬죠? K개의 범주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카이 제곱 분석을 어떤 책에서는 범주형 자료 분석을 해요. 범주로 나누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분석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얼스라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을 보였고. 여기에 OI는 관찰치. 기대치 어떻게 구하자면 표본에다가 정해진 확률 곱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이게 그런지 증명 또 이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이걸 우리는 이용하는데 K가 2일 때, 그죠? N2는 전체 표본 크기가 N이니까. N1 더하기 N2잖아요? 또 P1 더하기 P2 1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클 때 이것을 유도해 가면은 결국에는 뭐가 돼요? Z제곱으로 또 딱 정리가 되면서 Z제곱의 개수가 바로 한 개 있을 때 우리가 카이 제곱 원이라고 공부했었어요. 그죠? 이 책도 좀 예매하게, 이거 X 아닙니다. 지금 뭐가 카이처럼 제가 해야 돼. 알겠죠? 네, 카이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접근한 게 OI, 여기 지금 NI인데 엄밀히 우리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OI예요. OI 빼기 요 EI. 제곱에서 EI 나누어 줬더니만 이거 전부 다 더하는 게 바로 뭐라 돼 있죠? 카이 제곱으로 유도가 됐던 게 다 보여졌잖아요. 지난번 어떻게 했죠? 시그마 제곱분 N 빼기 제곱이 카이 제곱으로 유도했죠, 그때도. 그죠?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 자, 보여드렸고. 이제 우리가 실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수리 통계학자들이 많은 거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죠? 중심 극한 정리도 만들어뒀고. 우리는 그냥 이걸 잘 활용해서 요 문제를 풀 텐데, 보십시오. 시장에서 판매된 4개의 제품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0.2, 0.3, 0.4, 0.1로 나타나 있었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최초로 연구를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 회사 제품이 되게 많아졌네? 아니면 되게 적어졌네? 그죠? 그래서 봤더니만 이제 개수를 실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200개 중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귀무과세를 뭐죠? 첫 번째 제품은 20%다. 시장 점유율이. 두 번째는 30%다. 세 번째는 40%. 나머지는 뭐 네 번째 할 수도 아니면 그냥 기타. 기타로 해도 관계없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거 검증하는 기본 아이디어는 뭐죠? 관찰치하고 기대했던 값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은 아, 이제 점유율이 달라졌네. 그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이제 어떤 문제 주어지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단계에 잘 입각해가지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런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풀 것인지. 그죠? 저것이 바로 적합성 검증이죠. 그럼 저거 각각 다 해봐야 되는 건가요? 다 해야 되죠. 왜냐면은 저 이 아이, 다 해본들 몇 개수 많진 않죠? 그죠? 예.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혹시 맨델의 법칙 혹시 배웠나요? 배웠네. 맨델의 법칙 누가 한번 자신있게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오늘을 기다렸다. 누가 했나요? 우리 고태호 학생이 먼저 말을 했나요? 맨델의 법칙 누가 먼저 한가? 누가 먼저 얘기했죠? 자, 맨델의 법칙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뭐 어떤 건지. 자, 맨델의 법칙에서 강조하는 그 비율은 어떤 비율이죠?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 그죠? 자, 맨델의 법칙 배웠다. 누가 했어요? 맨델의 법칙에 또. 맨델의 법칙에 가장 중요한 게 비율이잖아요.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다. 혹시 누가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 생물을 많이 선택해서 문제 푸는 것도 보니까,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 영상에서 몇 대, 몇 대, 몇 대, 혹시 기억납니까? 3은 들어가요. 그죠? 3, 3, 1인데 또 하나 숫자 틀렸어요. 그죠?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다. 그죠? 둥글고 노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아마 기억날 텐데. 비율 어떻게 되죠? 9가 이제 9대 3대 3대 1. 자, 그럼 이 맨델의 법칙 이 콩밭 때 성립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죠. 콩밭 때 콩을 끄집어 내가 200개 중에서 9라 하는 걸 뭐겠어? 다 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16이잖아요. 16분의 9만큼 되면 되는 200 곱하기 16분의 9. 그런 법칙 성립하는 것은 맨델의 법칙 성립하는 거죠. 굉장히 활용도 높은 거예요. 적합성 검증이. 알겠죠? 여러분 이 문제 잘 풀어보세요. 지금 이렇지 실제로는 활용량이 높아요. 그죠? 맨델의 법칙이 이 콩밭 때 성립하는지를 보여라. 바로 이 문제예요. 그죠? 9대 3대 3대 1.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네, 같이 해봅시다.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되겠죠? 네, 자, 보십시오. 자, NI가 55인데 기대값 NPI. NPI 옆으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뭘 적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EI. 그죠? EI가 바로 NPI예요. 기대값이 얼마 나와있죠? 40이다. 그죠? 그런데 40이 나와야 되는데 55개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검증 통계는 따로 다 더해서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표를 안 만들어도 관계없어요. 그죠? 다 더해서 하니까 얼마 나왔죠? 14.0이 나왔다. 그럼 이제 기각 7을 구해야 되죠. 카이 제곱의 자유도 얼마입니까? 범주 4개니까 3개. 그죠? 그래서 구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왔죠? 다르다. 그죠? 누구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하고. 그죠? 첫 번째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보시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결국 보면 알잖아요. 첫 번째, 네 번째가 그 말은 뭐였어요? 첫 번째 회사는 급성장 해버렸고, 그죠? 네 번째 회사는 그냥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어려운 이 문제는 다음에 우선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카이적으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화성을 따르는지 뭐 보여라 이런 여러 가지 있더라. 오늘 어려우니까 우리 그 다음에 하는 거. 하고 제가 여기다가 이어서 독립성 검증에 대한 아이디어만 좀 설명하고 오늘 우리 수업 마칠게요. 그래서 칠판에 미리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요 P 원자로 뭔지는 이해됐죠? 원자로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값이라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맨델의 법칙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죠? 맨델의 법칙은 9대 3대 3대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맨델의 법칙이 이 콩밭에 성립하는지를 보여라. 어떻게 하면 되죠? 9대 3대 3대 1이라면은 제일 앞에 범주는 몇 개 나와야 돼요? 16분의 9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마치 총합에. 그죠? 그 다음 얼마 나와야 돼요? 16분의 3. 그 다음에 또 16분의 3, 또 16분의 1.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갖 유형의 문제의 적합성은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제가 이제 독립성 검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통계학을 많이 배울수록 더 혼동되고 막 헷갈려요. 그죠?
기법이 하나만 있으면 쉬운데 여러분들이 물건 사러 갈 때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사기는 쉽지만 물건이 말 100가지 있다. 고른다라고 시간 당한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뭘 써야 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거 카이 제곱이네. 그럼 거의 반품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제가 이제 독립성 검증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또 제가 안 지웠네요. 자, 독립성 검증의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 분류 변수가 두 개라 해야 돼요. 분류 변수가 두 개이다. 그 말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쪽을 성별이라 가정합니다. 성별. 여기는 색상이라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래서 성별은 우리가 뭐 굳이 따지면은 남성과 여성이 있고, 그죠? 또 색상은 보니까 빨강색, 그 다음에 뭐 검정색, 이렇게 뭐 노란색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걸 뭘 하고자 하는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자, 어느 기업에서 자동차를 이제 만드는데 자동차 색상에 대해 가지고 남녀별로 선호도가 다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녀별로 색상의 선호도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녀별로 다르게 공략해야 되는 거죠. 남녀별로 색상에 대한 선호도가 서로 독립이다. 그럴 때는 그건 한 색상으로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분류 변수는 뭡니까? 하면 성별에 대한 분류 변수죠. 그죠? 두 개인데 우리 아래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는 뭐였죠? 여기서는 성별에 대한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색상에 대한 변수가 있었죠. 그죠? 성별과 색상 간에 분류 변수와 독립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바로 독립성 검정이에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우리가 대학원생들 시험 볼 때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필기와 면접을 다 했죠. 합격 여부를 봤죠. 필기하고 면접이 거의 뭐 큰 차이 없다고 굳이 필기 시험 볼 필요 없죠. 지금 필기 시험 안 보죠. 대학원에 그냥 면접으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기업에 3배 연수를 보냈는데 그게 인사 고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거죠. 연수 보내나 안 보내나 인사 고과에 큰 차이 없더라. 독립이다. 그 연수 보낼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연수 갔다 온 사람의 성진이 더 빨리 되어야만 연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또 기업에서 각 대학에 MBA 교육 보내줬더니만 성과가 좋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립성 검증에 대한 예는 굉장히 사실 더 많죠. 우리 적합성보다도.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것 역시 6단계로 이제 푸는데, 그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연구 가서는 바로 쓸 수 있어요. 두 개의 분류 변수가 서로 독립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두 분류 변수가 독립이 아니다. 그죠? 이게 바로 기업은 사실은 서로 독자적인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많이, 여러분, 행정학과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소득에 따라서. 그죠? 정치 성향이 어떠한지. 그것도 역시 해볼 수 있죠. 소득에 따라 정치 성향이 다르다 그러면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방송국에서도 해볼 수 있죠. 그죠? 소득에 따라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다른지 또 할 수 있죠. 두 개 분류가 변수가 되는 경우는 다 쓸 수 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업에서는 서로가 독립을 알았는데 여러분이 최초로 이게 독립이 아닐 거야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독립이 아닌 게 밝혀지면은 차별화된 전략을 고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똑같아요. 역시 알파를 정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은,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역시, 카이 제곱 우리가 이용하면 되겠네 하는 것이, 일단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이용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역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역시 카이 제곱 쓰는데, 역시, 요거부터 크면은 H형 기억할 수 있죠. 요 면적이 알파는 0.05인데, 여기 어려운 부분은 뭐가 어렵냐 하게 되면은, 기각치를 구하는데, 자유도 개념이 어려워요. 그 자세한 이론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핵심화 적으면은, r 빼기 1 곱하기 c 빼기 1에다가, 콤마 알파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r은 뭐냐면은, row 해서 행의 수예요. 쉽게 말해 적어 놓을게요. 행의 수고, c는 뭐라고 하면 c는 열의 수예요. c는 영어로 칼럼 그러니까. 행이 두 개 있다 그러면 2 빼기 1. 1. 왜냐? 저 두 개 합이 이미 n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이디어 알겠죠? 그죠? 총 표본수 안다는 말은 내가 남성 집단이 만약에 100명 중 50이다. 여성 집단 50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도가 r이 아니라 r 빼기 1.
그 각각의 색상이 만약 세 개 있다 그러면 자유도 어떻게 돼요? 두 개죠. 앞에서 배운 적합성 원리에 알 것 같으면. 그래서 R 빼기 1 각각에 대해서 C 빼기 1 여기 자유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이제 검정 통계나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O, I, J에서. 그죠? E, I, J를 빼고 제곱해서 그 다음에 E, I, J 나누어 준 것을 로우도 더하고 칼럼도 더하면 돼요. 이게 바로 검정 통계량이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비교해서 결론 내리면 되겠죠. 요 카이 제곱이 만약에 카이 제곱에 R-1, C-를 곱했는 것. 곱했는 값입니다. 요거에 알파벳 더 크면 이때 H0을 기각한다. 그죠? 6단계로 했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제 EI인데 EIJ 계산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유도를 할 텐데 미리 답만 적어보게 되면 NI 점 곱하기 N 점 J에다가 나누기 N 이렇게 이제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요것만 좀 기록해 두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새로 제가 EIJ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하겠어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독립성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 또 문제를 다뤄보게 되면 알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알겠죠?